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자, 한 주 동안 시장 대응하시느라 참 노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장의 한 주의 마무리는 빨간불로 또 1%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는 SK하이닉스가 4% 넘는 급등을 보여준 가운데 반도체 훈풍을 타고 상당히 좀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역시나 코스닥도 1%대 오름세로 마쳤는데요. 그 안에서 좀 눈에 띄었던 건 바이오주의 강세였습니다. 오늘 장에서 또 한 번 HLB가 놀라운 급등을 보여줬죠. 거의 23% 가까운 강세로 마쳤는데요. 미국의 주 PBM, 처방량 급여 관리 업체들이 이 HLB의 간암 신약을 올해 처방 예상 목록에 등재를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장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냐, 또 2차 전지냐, 또 바이오냐 상당히 우왕좌왕하는 순환매 속에서 시장을 대응하기가 참 까다롭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또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어떤 종목들에서 우리가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지 저희 투자올림픽과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와 유튜브에 이데일리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도 이어가 보실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금은 제가 이분을 두산의 남자라고 불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용준 해설위원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의 대표 전문가이자 앵커님 말씀하신 두산을 매일 강조하는 남자 이용준입니다. 지금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엔비디아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AI도 있고 다음 주부터는 주주총회도 있죠. 하지만 제가 올림픽 종목으로만 3번, 그리고 매칭 포인트로 2번, 그리고 금운동으로는 수십 번 강조해드렸던 두산이 어제 무려 20% 넘게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두산 제 말씀 잘 듣고 공략하시고 또 비중도 차분차분 쌓이신 분들은 어제 굉장히 행복했을 것이다. 하지만 두산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의 주제는 두산 언제까지 갈까요?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보시는 분들은 하단 QR 찍고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방송 본방 사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반도체, 그리고 AI, 그리고 주주총회, 슈퍼주총이 열릴 그 종목, 핵심 종목들을 제가 말씀해 드리고 있고, 방송에서 말씀한 종목들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대장은 지금 한미반도체이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저 PBR, 그다음에 밸류업, 지주사 대장은 저는 두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중심에 있는 이런 종목들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QR 찍고 참여 코드가 바뀌었거든요. 1111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 찍고 들어오시면 다음 주부터 저랑 같이 한미반도체, 두산 등등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과 함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에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방송의 핵심은 HLB가 신고가가 나왔어요. 신약 허가 기대감인데 HLB 대응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 굉장히 집중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HLB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4월 달에 미국 암학회죠. AACR이 개최되는데 거기에 지금 대장인 종목이 제가 포착을 한 게 있습니다. 방송
후반에 올림픽 종목으로 공개해드릴 테니까 HF의 흐름, 또 두산의 흐름, 그리고 AACR, 미국 암마키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 오늘 방송을 통해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8일이고요. 오늘 금요일인데 지수는 지금 미국 증시나 일본 증시는 연일 천정을 뚫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쫓아가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양봉으로 끝났다. 엔비디아 훈풍으로 코스피가 오늘 1.2% 상승 마감했다. 코스피가 상승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의 종목이 올랐기 때문에 흐름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이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식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조금 열심히 올해 상반기 때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리보세라님이죠. HLB의 그 신약 관련해가지고 5월에 FDA 신약 허가가 기대된다 이런 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HLB를 통해서 제약 관련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잠시 후에 HLB 관련된 흐름을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 한간에는 뭐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공략은 너무 위험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코스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올랐고 오늘 오른 거는 신약허가 기대감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딱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준이 되는 봉, 기준봉이 섰기 때문에 다음 주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봐야겠다 이러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재료가 굉장히 많죠. 금양에 대한 재료도 있어요. 금양이 첫 개발 4695 셀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라고 하는데 이게 그 기적의 배터리 이런 말이 나오면서 금양에 대한 주가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체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금양, 그리고 뭐 볼 게 굉장히 많지만 여기서 바이오 갈 때 2차 전지하고 2차 전지할 때 바이오하고 로봇 할 때 뭐 초전도체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엇박이 나는데 제가 그 중심에 딱딱 서게끔 시키는 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노란톡방에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1.2%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1% 상승했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곧 2,700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승은 1,400개 상승했고요. 하락은 1,000개 했지만 이 엇박에 서지 않으시고 정박에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다 양봉 마감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리고 미국은 다우 나스닥 연일 신고가를 찍으면서 특히 그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굉장히 좋거든요. 1.51% 상승했기 때문에 다음 주도 다음 달도 또 다다음 달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 근간에는 금리 인하를 한다. 그리고 11월에 미국 대선 이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감을 민주당에서 파월에게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세계 단계적인 금리 인하 발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장 흐름 말씀해 드릴 거고요. 오늘 방송 오늘과 내일 방송 굉장히 집중해 하셔야 되는 게 3월에는 주주총회 대한 일정에 대한 수혜주를 제가 말씀드릴 거고 4월은 AACR, 미국 아마케 수혜주를 말씀드릴 거고요. 5월에는 HLB 신약허가 기대감에 대해서 HLB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테니까 3, 4, 5월 정말 열심히 따라오실 분들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서 또 설명드릴게요. 네, 오늘 방송과 내일 방송에서 여러분들의 증시 일정 3월, 4월, 5월에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핵심 키 포인트들 모두 공략 방법들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3월에는 또 주주총회에 관련한 모멘텀이 있고 4월에는 암마퀘 AACR이 기다리고 있죠. 자 그리고 5월에는 HLB 신약 허가라는 또 모멘텀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요즘 정말 재료가 많고 또 우왕좌왕 순환매가 빠른 시장이잖아요. 그런 만큼 더욱더 우리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 시장의 중심에 꽉 버티고 서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자세한 전략들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박스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 가까이에 가져다 대신 이후에 1111 참여 코드가 바뀌었거든요. 또 1등 수익률을 우리가 꿈꾸고 있는 만큼 1111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우리 해설위원님 이름 세 글자 이용준 이렇게 입력하신 뒤에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답장으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1등 전문가 1111 입력하신 뒤에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우리 해설위원님과 짚어봤는데요. 우리가 또 일정들도 상당히 많고 이 재료적인 부분들도 시장에 지금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잡아야 될까 궁금하신 시청자분들 참 많으실 것 같거든요. 우리가 또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네네. 우선 금운동 설명드리고 제가 차분히 일정 대비해서 관심 종목 주도주를 안내해드릴 건데 지금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주변에 혹시라도 은행 적금, 예금 이렇게 안전한 채택을 하시는 분들도 올해는 주식 투자를 조금이라도 일정 부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 게 올해 시장이 굉장히 큰 상승이 기대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만 보면 좀 답답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미국과 일본을 보시고 우리나라를 보면 여하튼간에 글로벌 시장은 동조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먼저 금은동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세 개 모두 다 다음 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이 났다고 자랑하고 금은동에서 축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금은동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 주도 더 기대해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두산은 제가 오늘 확인해 봤더니 올림픽 종목으로만 세 번 말씀했어요. 제가 작년 1월 달에 이데일리 방송을 시작했으니까 지금 1년을 좀 넘은 시점이지만 그 일주일에 딱 한 번씩 방송할 때는 한 번, 또 두 번 할 때 두 번이지만 두산만 세 번을 강조했다는 거는 그만큼 제가 좋게 보고 있고요. 크게 수익도 작년에 났지만 다시 한번 공략해서 다시 한번 자리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달, 11월 달 말씀드렸던 두산은 각각 54%, 50% 급등이 나왔고요. 작년에 말씀드렸던 두산은 두산 로보틱스 신규 상장에 대한 이슈로 우리가 상한가도 잡았고 그 다음에 갭상승도 수익 냈기 때문에 그때 50% 수익 났던 게 두산이고 지금 올해 2월 달에 말씀드린 두산은 밸류업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라도 이제 3월 달에 주총회니까 거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두산은 지주사지만 시총 대비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회사이고요. 게다가 자회사인 두산 로보틱스를 포함해가지고 두산 퓨어셀 또 두산의 관련 계열사들 너무 실적이 좋기 때문에 올해 한번 원전 수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산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도 20% 넘게 급등이 나와가지고요. 지금 공략가 대비 19%이지만 다음 주도 기대해 봐도 되고 노란톡방에 그러면 더 추매해도 될까요?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그러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제가 좋은 자리에 오면 지금 노란톡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두산은 다시 한번 비중을 더 한번 실어볼 수 있는 자리를 공개를 해드린다 약속을 드리는 거고요. 한미반도체는 제가 10월 달에 말씀드리고 HPSB는 10월 달 하루차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두 종목 다 지분에 대한 엮여있도 있지만 한미반도체 관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HBM 이슈도 있고요. 반도체 이슈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로 끝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벌써 수익률에서 나와 있죠. 84%, 81%입니다. 한미반도체는 지지난주에 상한가도 제가 들어갔고 최근 지난주도 노란톡방에서 제가 두 번 연속 또 공략과 대응도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새로 또 공략을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 한미반도체 그리고 HPSP는 그 다음에 후속주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률로 봤을 때는 둘 다 비슷비슷하지만 항상 말씀드린 1등주는 한미반도체고요. 지금 2등은 HPSP가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상반기에 반도체 시장은 계속 좋아질 것이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유튜브에도 말씀드리고 노란톡방에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올해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정말 비중 있게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핫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면 두산은 제가 이제 두산 차트를 만들면서 느꼈던 건데 굉장히 넣어야 할 말씀들이 많았고 넣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화면을 두 개나 갖고 왔죠. 왜냐하면 제가 세 번이나 올림픽으로 말씀드리고 매칭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게 2월 달에 말씀드리고 작년에 말씀드렸던데 작년에 말씀드리고 하고는 이렇게 상승해서 54% 수익이 났고요. 제가 11월 12일 날 작년 11월 달에 다시 한번 공략해서 최저점이거든요. 최저점 공략해서 쭉 올라서 지금 이걸 보시면 느낌이 올 텐데 여기까지는 사실은 큰 상승이 없었고 다시 공략을 했죠. 2월 2일 날. 근데 어제 20% 넘는 상승이 나오고 VI 가고 오늘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합계하면 19% 정도 수익, 여기서 보면 50% 정도 수익인데 두산 이제 끝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선 3월 주주총회가 아직 남아있고요. 주주총회 이후에 두산은 강연에도 말씀드렸지만 자회사들이 너무 잘 하고 있고 일단 원전 이슈에 로봇 이슈까지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두산 혼자 하실 분들은 저는 공략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정말 확실한 자리에서 공략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고 노란톡방 계신 분들한테는 두산에 대한 공략에 대한 내용을 공유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입이 아프게 항상 말씀드린 금은동에 가장 많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올림픽 종목으로 10월 달에 말씀드리고 한미반도체가 횡보 기간이 굉장히 길었죠. 두 달 정도 횡보할 때 지치신 분들은 이제 안 가나 보다 했을 텐데 여러 가지 제로가 나오면서 상한가 나오고 상한가 위에 그 고점을 한 번도 훼손하지 않고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는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노란톡방에 이제 단기로 익절하신 분들이라면 다시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정은 우선 1차적으로 3월 18일 날 엔비디아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 약 일주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보고요. 그 이후에 제로 소매로 눌린다면 눌림 자리 재공략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되고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데 제가 반도체 관련주도 거의 다 지금 핸들링 하고 있거든요. 노란톡방에. 그리고 제가 가는 종목만 말하는 게 아니냐 싶기도 하지만 제가 제주 반도체, 어버 반도체 지금 워트까지 다 보고 있고 제주 반도체는 지지지 라인 확인되면 또 추가적인 공략 또는 홀딩 의견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하고 싶으신 분들 나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궁금해 어떤 반도체가 먼저 갈지 모르겠어 이러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가지고요 제가 반도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PSP는 이제 화면이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 여러분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엔비디아 월봉 차트입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신고가이고요. 월봉이거든요. 고점을 돌파한 신고가인데 엔비디아 더 갈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저는 더 보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엔비디아 이슈를 보면 나스닥이 빠질 때도 엔비디아 이게 보면 그 여기가 엔비디아거든요. 엔비디아가 오늘 건데 4.47%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AMD 등등등 기술주 중심들이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지수를 미국 지수를 이기는 종목이 지금 엔비디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상승을 보면서 반도체 흐름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지금 무조건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심에는 이제 한미 반도체 계속 강조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한미 반도체, 제주 반도체, 뭐 어버 반도체, 워트 이런 종목들 이제 노란탁방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빠지면 빠지는 대로 또 오르면 오른 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HPSP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HPSP는 한미반도체와 비슷한 흐름이지만 되게 신기한 게 어쩔 때는 HPSP가 더 빨리 더 많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종목 다 말씀드리는 거고 HPSP 때 상한가는 못 갔지만 이후에 흐름이 나쁘지 않고요. 지금 이제 그래도 우리가 추세라는 걸 봐야 되는데 21선과 5일선과 11선에 밀집되어 있고 지금 상방으로 열려 있고요. 장기 평선 60일선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홀딩하는 게 맞고 혹시라도 신규 공략하실 분들은 지금 자리가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본인 성향이 중장기라면 좀 빠지면 빠지는 대로 더 추매하시고요. 단기라면 21선 잡고 가시는 종목이 HPSP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그럼 한미반도체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어떤 종목이 더 빨리 또 1등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포트에 반도체주를 쭉 깔아보시는 것도 올해는 특히 상반기에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종목 강조해 드리는 거는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산은 제가 작년도 두산 엄청 많이 말했고 또 작년 강의를 때도 말했고 서울에서도 말하고 부산에서도 말하고 또 방송에서 말했기 때문에 두산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두산 반도체주 축하드리고요. 두산 흐름 더 보실 분들 노란톡 오시고요. 반도체주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을 제가 분석하고 또 설명하고 왜 빠지는지 또 왜 오른지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주 올해 꼭 해봐야겠다 이러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내일부터 저랑 함께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산하면 사실 이용준 해설위원님 바로 저는 좀 떠오르거든요. 여러 번 또 공략을 해주셨고 정말 좋은 상승률 여러 번 뽑아내주셨는데요. 두산 요 종목에 대해서 나도 좀 대응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요즘에 관심 많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참 많으시죠. 지금 반도체 저도 참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아, 반도체 종목들 제주 반도체 또 어버브 반도체 워트 이런 종목들 뿐만 아니라 한미반도체 HPSP까지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시면서 전략 지금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박스 스캔하신 뒤에 1111 참여코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로는 샵 3772번이고요. 이용준 이렇게 세 글자 입력하신 뒤에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반도체 종목들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내가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까지 함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18일에는 지금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도 남아있고 또 21일에는 또 실적 발표도 있다고 하는데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것도 있죠. 이렇게 반도체 일정들 모멘텀 대기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꼭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금은 동메달 또 수익률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 해설위원님께서는 정말 재료 일정 매매도 너무 잘하고 계시는 만큼 어떤 분들께서는 또 어떤 전략을 가져가시길래 이렇게 정말 좋은 상승률을 가져가냐 궁금하신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전략 우리가 챙겨봐야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오전에는 단기 종목 한 종목 정도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고 오후에 3시 이후에는 중기 종목인 종가 베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기는 아무래도 전업하시는 분도 좀 계시고 오전에 시간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수익이면 수익 대응, 손절이면 손절 대응을 하고 있는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종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좀 더 매력적인 게 3시 이후에 하루에 10분만 투자할 수 있는 공략만 되면 수익 볼 수 있는 종가 베팅 종목을 하고 있는데요. 종가 베팅 종목 중에 대부분의 종목이 시나리오 일정에 관련된 재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드릴 때 종목만 사고 수익 나면 아 좋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일정에 따른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방송에서 직장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후에 바쁘시는 또 현업에 계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매매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즐겨 하고 있고요. 종가 베팅 종목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그 기법인데 그 시나리오 일정 매매이고요. 종목은 Y랩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메모하시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주식에 관심이 있고 기사를 잘 보시고 뉴스를 잘 보시는 분이라면 혼자서도 일정에 따른 매매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디테일이 여러분과 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익이 안 날 수도 있고 제가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고 근데 그 디테일도 지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알고 나서 궁금하신 것들은 노란톡방에서 저랑 같이 따라오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Y랩이라는 종목을 딱 봤을 때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Y랩의 재료 시나리오가 뭐가 있나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 방송 오래 보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게 네이버 웹툰 상장 이슈가 있어요. 이게 상장에 대한 일정이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이버 웹툰 상장 전에 다시 한번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첫 번째 재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 일정 매매할 때는 재료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 Y랩 하면 네이버 웹툰 상장 이렇게 재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정 뭐 언제 하는지를 본인이 알고 계시면 되죠. 그 일정까지 확인을 하고 그 종목을 공략하면 되는데 그러면 재료가 좋기 때문에 전액 전 재산을 투자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디테일들을 말씀드리는데 매수 차트를 봐서 이게 재료가 있고 아무리 좋다고 해도 차트가 역배열이거나 수급이 꼬여 있거나 급락을 맞았거나 또 악재가 있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재료를 확인하시면 차트상으로는 항상 정배열 그리고 어떤 수급이 들어와 있는 그 거래대금이 최근에 들어온 적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차트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 분석, 뭐 기본적 분석에는 재무제표도 있지만 좀 재료를 포함한 기본적 분석을 여기서 하시고 기술적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공략해서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언제 매도해야 되느냐 이걸 궁금하실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료가 노출되고 사람들이 관심이 받는 그 시점이 매도 시점이 되는 거죠. 즉 말씀드리면 남들보다 먼저 공부해서 공략을 한 다음에 남들이 관심이 갖고 급등이 나오는 시점이 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랩을 지금부터 보시고 일정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실시간 대응 방법은 노란톡방에 안내를 해드릴 텐데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Y랩의 재료죠. 재료는 이미 저만 아는 건 아니죠. 여러분도 검색해서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이 게으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업이 바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전문가를 통해서 또 노란톡방을 통해서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를 확인하는 거죠. 물론 시나리오 일정이 무조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이 나온다. 그건 아니에요. 주식은 무조건은 전혀 없다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시면 네이버하고 야놀자, 정확히 말하면 네이버 웹툰과 야놀자가 나스닥 상장을 노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갑자기 생각난 네이버 웹툰은 Y랩이 맞고 야놀자 관련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보시면 주요 내용을 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월 달이니까 지금 이제 3월이 시작했으니까 그럼 6월 달까지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또 늦죠. 남들이 관심이 가는 게 5월일지 4월일지 3월 말일지 모르겠지만 관심이 가는 시점이 매도 시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상장의 이슈가 웹툰 엔터테인먼트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상장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또 AI 기술도 접목한다고 있으니까 약간의 좋은 키워드를 가지고 상장이 6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재료가 파악이 됐다면 그다음 차트로 돌아가 보면 됩니다. 차트 Y랩 차트 한번 볼게요. Y랩 차트 이렇게 생겼어요. Y랩 보시면 상승 1파 이후에 지금 눌림목에서
21선의 지지를 받고 있고 위에 있거든요. 이걸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이 거래대금 들어오던 장대 양봉의 시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 네이버 웹툰에 대한 재료는 분명히 와일을 받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어. 시장을 통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저는 시점이 21선 지지를 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공략하고 또 정배열이고 수급이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와일랩은 시나리오 일정 매매를 하시는 분이라면 남들이 지금 저 포함해서 모든 전문가, 모든 사람들이 반도체를 외치고 있을 때 저는 또 개별주로는 와이랩 같은 종목 여러분과 함께 보는 거거든요. 남들이 안 볼 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남들이 볼 때 빠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차피 주식은 돈의 싸움이고 그리고 큰 돈을 갖고 있는 사람과 작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게임이 안 되니까 발빠른 대처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릴 거고요. 와이랩 이렇게 차트를 본 다음에 기존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노란톡방에서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을 여러분과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DSC 인베스트먼트는 작년에 제가 올림픽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보시면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퓨리오사 AI 상장에 대한 재료가 있어요. 이것도 시나리오 일정이죠. 이건 2025년인데 이미 이때 급등이 나와서 눌렸을 때 이런 자리, 정배열이 되는 자리에서 공략을 하면 이게 짧아 보여도 20%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공략하고 한 2주 있다가 한 20% 수익을 나고 재료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수익 난 이후에 다시 한번 공략해보고 이런 식의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시나리오 일정 매매입니다. 쉽지만 어려울 수도 있죠.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일정 확인해보시라 말씀드릴 거고 매수 차트는 정배열의 자리 그리고 수급이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자리. 나만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시장도 좋게 보는지 확인하는 게 시나리오 일정 매매입니다. 이런 매매들을 여러분과 하고 있고 특히 종가 베팅으로 여러분과 한다는 거는 많은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해서 수익이 나면 상관이 없지만 그걸 따라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많은 종목과 매수와 매도를 하면 극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저도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바람직한 매매는 가장 좋은 자리에 오전에 한번 가장 좋은 자리에 종가에 한번 이것만 하면 여러분 올해는 진짜로 좋아질 수 있다 생각하고 그 중심에는 시나리오 일정 매매를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의 핵심 말씀드리면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보시면 시장에 관심이 없을 때 공략을 하고 일정이 다가오고 재료가 노출되는 시점에서 공략이 매도를 한다는 겁니다. 매도를 하기 때문에 거래량 상승이 보일 때는 바로 대응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쉬운 말 같지만 여러분이 시장에 약간 도취되어 있고 시장에 정신이 없는 순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중심에 설 수 있게끔 그리고 여러분이 매매에 지금 그러니까 수익을 위한 매매가 아니라 매매를 위한 매매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매매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절대 수익 나는 게 아닙니다. 매매를 많이 하면 증권사만 부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전에 한 번, 종가에 한 번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 제 노란톡방에 오시면 여러분 도움 드릴 것 같고요. 또 공부하고 싶으신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제가 무료로 제가 만들어 놓은 교육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캔들부터 HT 설정법인데 주식 오래 하시면 나는 다 알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시면 별로 없어요. PBR, PER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실 거고 EPS가 뭔지 모르실 거고 왜 바닥에서 도지 캔들이 나오면 상방인지 상승해서 도지가 나오면 하방인지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모르시는 분 많이 있을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들 무료로 보내드리고 방송 끝나면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링크를 올려드릴 거고요. 링크 하시면 앞으로는 모든 분들에게 다 보내드리고는 있지만 신청하신 분들 본인 확인한 후에 보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노란톡 많이 오시고 공부도 하시고 시나리오 일정 매매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이거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그 계속적으로 재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매매를 그냥 많이 하는 것보다 매매를 위한 매매를 하는 것보다 사실은 수익을 위한 매매를 잘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또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오전에 한 번, 또 종가에 한 번 이렇게 공략할 수 있는 방법들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노란톡방 안에서는 기본적인 주식에 대한 공부하실 수 있는 기초 자료도 드리고 있습니다. 강의와 자료 신청하실 분들도 노란톡방 안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QR박스 그냥 화면에 가까이 가져다 대신 이후에 1111 참여코드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샵 3772번으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이용준 이렇게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 사실 우리가 하루 종일 뭐 시장 보고 또 하루 종일 매매하고 뉴스 계속 확인하고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들 우리 직장인 분들도 많이 느끼실 텐데 그런 분들도 혼자서 좀 끙끙 앓지 마시고
마시고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조금 더 쉽게 우리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 톡방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또 챙겨봐야 될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 어떤 섹터일까요? 네, HAB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뭐 신약커가 FDA 3상에 대한 이슈가 있는 종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명 이미 공개했다시피 저는 HLB가 굉장히 핫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월에 FDA 허가에 대한 일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5월까지는 5월 전, 그러니까 5월까지 본다는 게 아니라 5월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제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HLB 먼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 관련주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약 바이오주를 잘 안 하고 있고 그런 게 이 허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회사 대표도 허가가 나기 전까지 이게 불허가 될지 허가 될지 거의 모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대감으로 공략을 하는 거지 허가가 돼서 더 좋아질 거라고 공략하면 안 된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종목은 HLB고요. 이게 약은 가남 신약이고요. 미국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가 처방 예상 목록에 등재를 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FDA 허가가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시장에서 보는 거고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오늘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HB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HB 여기서 여기까지 오른 거는 코스피 이전 상장의 제로 오른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로가 다른 거예요. 오늘 오른 거는 허가에 대한 신약 허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약 허가에 대한 부분으로 HB 공략하실 분들은 지금 시점이 맞다 이렇게 말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리보세라닙이 5월 달에 FDA 신약허가 기대감이 있어요. HLB 우리나라 사람 엄청 많이 해요. 저도 엄청 많이 했고 HLB 하러 갈 때도 제가 엄청 많이 손절도 해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HLB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굉장히 큰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HLB로 수익도 많이 내보고 손실도 많이 내봤던 이유가 그만큼 제약 바이오의 흐름은 감지하기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제약바이오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HLB 지금 차트를 보면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2만 원부터 약 7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3배에서 4배 올랐으면 와, 너무 올랐어. 이제 하면 안 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기준봉, 오늘 22%짜리 기준봉이 나왔다는 거는 신약 허가에 대한 5월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요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공략을 해보는 마음을 갖고 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 가는 종목들 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테오젠, 뭐 현대차, 뭐 최근에 제가 공략했던 많은 종목들이 신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더 갔지 그 종목들이 빠지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즉 그렇기 때문에 HLB를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거지 아 너무 올라서 공포의 관점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릴 텐데 HLB는 우선 다음 주 월요일 날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밀리면 더 좋은 찬스가 될 수도 있고요. 바로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만 22% 올랐거든요. 거기다가 5월 달에 FDA 신약허가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기대감이 살아있다. 그럼 여러분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난 4월 30일 날 그러면 매도할 거야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또 제약바이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 경험상 보면 5월에 일정 발표지만 만약에 그 일정이 땡겨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갑작스럽게 발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5월까지 두지 마시고 노란톡방에서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시면서 대응해볼 종목이다. 현재로서는 너무 좋고 매수 의견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HLB 하실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가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종목 다뤄 해드리면 HLB 제약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LB 제약 같은 경우는 HLB 뭐 계열사니까 차트가 비슷한데요.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HLB 제약 보여드리면 차트가 거의 흡사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HLB가 가면 HLB 제약 그리고 계열사를 다 한꺼번에 가니까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지만 뭐 아무거나 사실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그날 가장 상승률이 높은 대장주를 공략해 보시는 게 맞다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HLB하고요. HLB 제약 또 관련사들 종목들
HTS에 설정해 놓으시고 흐름 나오시면 월요일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리 좀 해드리면 H앱의 제약 같은 경우는 판권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다른 이슈가 있지만 그 근간은 따져보면 5월달 신약화가 기대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H앱이, H앱의 제약, 판권에 대한 이슈, 신약허가에 대한 이슈는 하나의 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좀 정리해 놓으시고요. 만약 내가 공략을 해봐야겠다.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대박이 나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런 분들 극소수일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라도 한번 해보겠다 그러신 분들은 노란통 오셔가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제약바이오의 중심이 될 수 있는 HAB와 HAB 제약 저랑 같이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22%가 넘는 급등을 보였던 HLB. 과연 어디까지 갈까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들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해설위원님께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알테오진이나 현대차 같이 잘 가는 종목들이 더 잘 가는 시장이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HLB 그리고 HLB 제약까지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우리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 또 5월에 일정이 있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공략할 수 있는 전략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HLB에 대한 자세한 전략 챙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QR박스 그냥 스캔하신 뒤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코드 14자리 걸려 있으니까요. 1111 입력하신 뒤에 노란톡방 안에서 이용준 해설위원님 더욱더 가까이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이렇게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신 뒤에 저희와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매치 포인트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네, 어제 삼성 SDI가 굉장히 급등이 나왔던 이유가 이 원통형 배터리 이슈가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를 저는 여러분들이 간과할 건 아니다. 지금 재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엇박이 나면 진짜 안 되고 그리고 그게 어렵기 때문에 비중 조절 잘 하시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양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좋은 회사지만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물대가 너무 많고요. 시총이 엄청 크기 때문에 상승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저는 여러분께 수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양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양은 4695 셀 배터리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I가 원통형 배터리 강자로 어제 부각을 받으면서 목표가를 10% 상향했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를 공략하는 것보다는 그 관련 섹터에서 수익률로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게 맞는 시점이고 금양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5일날 기사도 나와 있던 게 게임 체인저, 즉 이 게임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강한 종목이 될 수 있을까가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고요. 두 번째는 꿈의 2차 전지라고 합니다. 이게 4695 배터리가 BMW 쪽에 시험 생산에 들어갔는데요. 금양이 이 생산이 국내 최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체가 지금 나오기 시작한다면 금양은 원통형 배터리로 전기차 관련 이슈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미 엊그저께 6일날 서울 엑스포에서 인터배터리 전시회에서 이걸 공개했다고 하니까요. 그 기사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삼성 SDI 흐름도 한번 보시고요. 어차피 섹터는 원통형 배터리니까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그 원통형 배터리를 쓰는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리비안이라는 그 전기차 트럭 관련 회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양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시장에서 흐름을 받았고 상승을 한번 나왔어요. 그러면 5일선을 타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서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가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거든요. 이렇게 하고 단기 매물대가 소화되는 자리이고 지금 5일선이 상방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금양 다음 주 월요일도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금양도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이미 드리고 항상 그 가장 그 섹터의 대장이 될 만한 종목들만 여러분께 딱딱 말씀드리는데 시간의 흐름도 굉장히 좋아요. 금양 혹시라도 저를 통해서 공략하신 분들이라면 아니면 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금양 좋게 보신 분들이라면 금양 지금 시간에 잘렸지만 2%, 2.5% 지금 상승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양 다음 주에 원통형 배터리의 대장주, 제 말씀은 등락률로 대장주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거고요. 금양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 좀 해드리면 지금 단기 고점 차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13만 원이거든요. 이게 12만 7천 원이 끝났기 때문에 단기 고점 13만 원 넘으면
위에 추가적으로 상방은 열려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실체를 좀 확인하시고 기사를 좀 확인하시고요. 이게 이제 삼성 SDI가 바닥에서 급등이 나오는 걸 보고 아 이제 원통형 배터리 시장도 이제 상방으로 열릴 수 있다. 이런 시장의 흐름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중심이 항상 제가 있고요. 그리고 HLB도 제가 말씀드렸고 방금 금양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 원픽, 그다음에 반도체 원픽은 한미반도체, 지주사의 원픽은 두산, 그다음에 원통형 배터리는 저는 금양 이렇게 본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각 섹터의 중심주의 주도주를 하실 분들만 노란투폰 오셔가지고요. 다음 주 저랑 같이 대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각 섹터의 중심주, 주도주, 1등 종목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HLB, 그리고 지주사 원픽은 두산, 반도체는 또 한미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는 금양까지. 이렇게 1등 종목, 주도주 섹터 안에 있는 또 원픽 종목을 여러분들께서도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꼭 좀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양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내가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우리 해설위원님의 퍼포먼스를 느껴보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QR박스 스캔하신 뒤에 이를 네 자리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정말 알짜배기 종목들과 전략들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용준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유의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뒤에는 우리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결정적인 한방, 또 원픽 종목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금요일 투자 올림픽 또 두산의 남자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셨을 오늘의 올림픽 선수를 공개해 볼 차례인데요. 오늘의 올림픽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명 먼저 공개하면 레고캠 바이오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과 내일 방송을 하는데 오늘 이어서 내일까지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내일 방송도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3월 달은 엔비디아 컨퍼런스 때문에 AI 반도체주의 급등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4월 달은 지금 말씀드린 미국 아마케 일정이 있어요. 그 중심에는 항상 말씀드리면 그 섹터의 1등과 대장주를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레고캠 바이오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일정이 4월 5일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5월 달은 방금 말씀드렸던 HLB 임상 허가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엇박 나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흐름에 맞춰 따라와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먼저 대장주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릴 거고요. 이슈는 미국 아마케가 4월 5일부터인데요. 이중항체 전임상 결과를 최초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공개를 하면 어떻게 될지는 추후에 확인해 봐야 되지만 결과가 가장 좋을 때는 L5라고 해서 라이센싱 아웃 하면서 기술 수출도 이어질 수 있는 게 학회니까요. 레고캠 바이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레고캠 바이오가 우리나라 참여한 업체가 많이 있는데 레고캠 바이오도 있고 ABL 바이오도 있고 큐리언트도 있고 등등도 많이 있지만 레고캠 바이오가 이번에 초록을 3개 정도를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를 했다는 것은 이미 가서 발표하려면 굉장히 많다는 거고 또 인정받으려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반응을 이미 시장이 하고 있는 거죠.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급등 나왔어요. 레고캠 바이오 어제 상한가 찍어줬거든요. 상한가 찍어주고 상한가 봉 찍어주고 오늘 눌렸지만 다시 종가를 돌파해주는 급등이 나오면서 최고가인 8만 300원이 나왔다는 것은 시장은 이미 AACR 전에 레고캠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집중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란톡방 계신 분 아시겠지만 제가 수요일 날 너튜브 방송할 때 ABL 바이오 공략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공략했던 게 ABL 바이오도 AACR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걸 안 하고 차라리 레고캠 바이오 대장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를 관심 있게 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레고캠 바이오가 바로 상승이 나올 확률이 하락이 나올 확률보다 51%로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가 우선 AACR 4월에 일정이 있는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정은
약 한 달이 남았죠. 한 달이 남았는데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은 강한 종목이 더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불러드릴 텐데 지금 신고가인 종목들이 HLB가 있고요. 또 레고캠 바이오가 있고 반도체 한미반도체가 있고 그리고 제약이 또 알테오젠 있죠. 그다음에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가 있죠. 이 종목들이 그만 갈 거라고 생각하고 내려왔으면 좋겠지만 절대 여러분들께 눌림자를 주지 않고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갈 종목들은 눌리지 않고 간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를 눌릴 때 공략해서 뭐 이때나 이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바로 월요일에 시작하면 시가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릴 거고 노란톡방에도 제가 이런 1등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레고캠 바이오 저를 통해서 공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먼저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것도 금양하고 똑같이 시간에 지금 2.5% 정도 올라와 있어요. 지금 빨간 끝 잘리긴 했지만 여기 보이네요. 2.5%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월요일날 시가는 더 상승할 확률이 좀 더 큰 거죠. 물론 더 간다 본다기보다도 시간의 흐름도 좋다는 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좋게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 좀 해드리면 제가 오늘 그 1등 종목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1등이 상승이 나오면 더 크게 나오고 하락이 나오면 작게 나온다는 걸 인지하시고요. 이장하실 거면 각 섹터에 뭐 물론 성향상 2등, 3등 해서 기다렸다 올라가는 걸 익절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확실한 흐름은 1등에서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HLB, 그리고 금양, 레고캠 바이오, 두산 이게 다 1등 주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 하실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가지고요. 다음 주에 좀 열심히 저랑 같이 대응 한번 해보시면 크게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1등 종목을 봐야 한다. 확실하게 승부 볼 수 있는 종목. 자, 지금 강한 종목이 더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올림픽 종목으로 레고캠 바이오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종가가 79,000원에 끝났으니까 79,000원을 매수가로 잡은다면 바로 월요일날 상승이 나오면 9만원까지 단기적으로 보실 수 있다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항상 주식은 그 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손절한다면 7만원 부근, 5일선 이탈하는 부분이 손절가라고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을 할 때 수많은 그 명인들을 만나보고 또 책을 읽어보고 저도 매매를 많이 해보고 대화를 해보면 느끼는 건데 수익 날 때는 크게 길게 보는 게 맞는 거고요. 손실이 날 때는 짧게 끊어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손절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고 저도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레고캠 바이오 같은 종목도 상승을 바라보고 있고 9만 원 이상을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혹시라도 급락이 나오거나 악재가 나오면 7만 원에 손절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송을 통해서 노란톡방을 통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라갈 것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주식을 공략할 때 떨어질 거에 대한 생각도 하고 공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중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고요. 상승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손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저는 레고캠 바이오 다음 주에 상승이 나올 확률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먼저 목표가는 9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에 오시면 항상 약속드린 것처럼 종목을 많이 공략해서 많이 대응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오전에 단기 종목 한 종목, 그게 익절이 되건 손절이 되건 한계가 끝나면 계속 시장을 보다가 마지막에 시나리오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종가 베팅으로 한 종목 드린다는 거 말씀드릴 것 때문에 이런 매매 편하게 하실 분들, 그리고 공부하실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가지고요. 다음 주부터 저랑 같이 1등 종목들 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마케 ASR 대장주 레고캠 바이오 또 시간 외에 2.5%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가격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레고캠 바이오 궁금하신 분들 또 노란톡방 안에서 전략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분들께 또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또 혜택을 주신다고 하는데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노란톡방 오시면 주 1회 너튜브 실방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방송 잠시 끝나고 5분 후에 제가 그 교육 영상 받을 수 있는 방법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다 무료죠. 너튜브도 무료고 지금 방송 보시는 것도 TV를 무료고 그다음에 교육도 무료이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종목들, 많이 말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는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다 생각됩니다. 일주일에 평일 날 한 번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송 잘 챙겨보시고요. 다음 주, 내일 방송할 때도 여기에 지금 오늘 말씀 못 드린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일은 먼저 팁을 하나 드리면, 예고편을 드리면 로봇 상장주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보시고 내일 다시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QR박스 지금 아래쪽에 보이시는 네모난 박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가져다 대신 이후에 노란색 링크터치 그리고 1111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이렇게 해설위원님 이름 세 글자 보내주셔도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해설위원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금요일장 투자올림픽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토요일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11시에도 또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 여러분들 주식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